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걸 보시게 되면 섹션이 그렇게 깨끗하게 탄다는 느낌보다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보면서 자른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흐름에 맞춰서 커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흐름에 맞춰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내 부분까지. 그대로 엔드라인을 결정하고요. 자,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같은 방법대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엔드라인을 자르면서 그 다음에 엔드라인이 결정되면 바로 질감 처리를 같이 들어가셔도 이렇게 됩니다. 훨씬 더 빠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기억상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 주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분리라고 엔드라인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팅 라인을 연출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라인을 자르고 바로 질감 처리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질감 처리와 지금 질감 처리 그 다음에 엔드라인을 뿌리 루트 부분을 같이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대로. 자, 여기 같은 경우 모리가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들뜨지 않게 할 경우에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낮춰서 그대로 뿌리 부분을 조절해 주시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트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대로 들어가서 안쪽 부분부터 커트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섹션을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서 잡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그대로 가위를 닫아서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한 동작으로, 자, 안쪽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꺾어줍니다. 그대로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꺾고 훑어주죠. 들어가서 꺾고 훑어주고, 들어가서 꺾고 훑어주고, 들어가서 꺾고 훑어주고. 보시게 되면 짧게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추럴 폴 상태, 자연스럽게 모발이 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들뜨지 않게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뜨지 않게 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가위만 닫아서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질감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질감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모발의 흐름과 율동감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흐름 밸런스, 그 다음에 율동 밸런스를 오버의 움직임 밸런스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부분 부분 더 필요한 부분에는 들어가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트가 빠른 시간 내에 자주 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테크닉이 어렵지 않다는 게 특징적일 겁니다. 지금 이제 디스커넥션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한 이런 엔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부분 언더 부분에 대한 율동감을 1차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자월 보고요. 거울이었기 때문에 자월 보고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더 부분을 다 잘랐고 이제 오버 부분, 위쪽 부분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기장을 좀 잘랐고 위에는 자르지 않고 가벼움으로 한번 표현해서 기장이 한1 내지 2cm 정도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대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를 제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자, 그대로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리고요. 자, 그대로 섹션을 취한 다음에 각도를 살짝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도를 살짝 들어서. 자, 그대로 각도를 들어주면서 질감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질감 처리 그대로 수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흐름 따라서 지금 다이아몬드 섹션의 선 상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섹션이 지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뿌리 부분부터 지금 엔드라인까지 그대로 지금 백커팅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테크닉이면서도 일반적인 샥이라든지 댄디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시고 안쪽부터 엔드라인까지 질감을 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이아몬드 형상을 그리면서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죠. 자,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시게 되면 약간 더 볼륨 있는 스타일, 좀 낮춰주시게 되면 좀 더 차분한 댄디컷처럼 차분한 약간 스타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들어주는 얼마만큼 들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들어주는 양을 좀 조절을 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반대편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 들어가서 지금 안쪽부터 그대로 훑어나오면서 파일 닫아주겠죠. 그래서 무발의 율동감의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부분은 좀 각도를 좀 낮춰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좀 이렇게 많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탑쪽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각도를 더 붙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장은 자르지 않고 지금 질감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뭐 커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르는 뭐 잘려진 머리카락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실까요? 이렇게 잘려진 머리카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은 형태로 잘리기 때문에 모공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펌이나 굵은 외부 펌을 말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잘렸던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파마로 같이 말려버리기 때문에 잔머리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 강하나 잔머리가 튀어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삼날 튜닝으로 자르게 되면 잔머리가 많이 튀어나오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전혀 생기질 않는다는 게 특징적일 겁니다. 자, 비주얼 체크를 해주시고요. 부분, 무거운 부분 한 번 더 들어가서 질감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백쪽도 그대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이 들어간 김에 한꺼번에 같이 다 잘라버려야죠. 자, 마찬가지로 사선 섹션. 지금 다이아몬드 형상을 그대로 그리면서 좀 들어가고 있죠. 볼륨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볼륨 필요 없다.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각도를 살짝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부터 훑어서 나오면 됩니다. 자, 안쪽부터 끝까지 자르고 싶으면 끝까지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 중앙까지 자르고 싶으면 중앙까지만 나오시면 되고, 뿌리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 뿌리만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뿌리만. 얇게 자르고 싶으시면은 가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그래서 안쪽에서 긁어내시면 이렇게 아주 얇은 이런 형태의 머리카락이 지금 제거가 되죠. 굉장히 얇게 자르죠. 이걸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위를 지금 잡는 방법이 지금 보시게 되면 중지, 새끼손가락을 항상 강조하죠.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기존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많이 잘리게 되면 머리가 많이 점핑을 한다든지 머리 확 잘린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위 테크닉을 마스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편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다이아몬드 섹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감 처리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섹션 바이 섹션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추럴하게 된 상태에서 중간중간 들어가서 자르는 기법, 프리핸드 기법이죠. 이런 테크닉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가위를 서서히 힘을 빼고 닫아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위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가위질 뭐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이 힘 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제 커트들은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커트 이렇게 딱 라인이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커트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발이 끝부분이 굉장히 섬세한 커트 이렇게 가위를 서서히 닫아서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백커팅이라든지 안쪽에서 그대로 힘이 없이 그대로 가위가 미끄러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힘을 이렇게 줘서 자르는 동작들 같은 경우 중간에서 라인이 이렇게 자르다 보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빼고 쭉 미끄럼을 타듯이 진행하시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무거운 부분 들어가서 잘라주시고요. 자, 율동감의 상태를 시각상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이제 프리핸드 커팅으로 프리핸드 백커팅이죠. 그대로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무거운 부분들을 그대로 자 머리카락 들어올리고 떨어져 있는 모발을 그대로 훑어서 지금 내리는 거죠. 그대로 머리카락 들어올리고 떨어져